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가수 노틸러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미얀마 방문은 세 번째인데 올 때마다 이제 저를 반겨주시는 미얀마 친구들이 많아져가지고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9월 30일 날 저의 새로운 신곡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노틸러스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뮤직비디오를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미얀마에 방문했을 때는 이제 저 가수 노틸러스를 알리자는 의미로 해서 소규모적인 공연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 노래를 좋아해 주신 미얀마 분들이 많이 생겨났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분들과 함께 방문해서 K-Wonder Festival을 같이 개최하면서 미얀마 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미얀마에서 엄청 유명한 가수인 아티라는 분과 이제 친분을 맺게 되는데, 성격도 너무 좋으신 분이고 아티가 하는 식당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맛있는 식사까지 대접해 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티라는 친구하고 콜라보레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미얀마에는 아직 노틸러스 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여러 공연을 통해서 저의 팬들이 되신 분들이 이번에 어제 했던 팬미팅에서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영광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11월 공연을 앞두고 와주신 팬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11월에도 노틸러스 팬들이 많이 와서 같이 소통하고 좋은 무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타로 먼저 음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좋아했던 락이라든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발라드, 그래서 락발라드라는 장르가 한국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엄청 유행했는데, 그래서 노틸러스의 음악 장르도 락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노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곡을 쓰고 이제 만들고 있는데, 산책을 주로 다니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는 오늘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즐거운 일이 있었을까, 슬픈 일이 있었을까, 제가 스스로 이제 노출을 해보면서 그 사람들의 스토리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외 아티스트는 제이슨 무라즈라는 아티스트입니다. 제이슨 무라즈가 좋은 이유는 제이슨 무라즈의 음악의 모토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음악이에요. 자신의 음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제이슨 무라즈의 목표여서, 저도 제이슨 무라즈를 따라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음악하는 그런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요즘 모든 사람들이 아는 BTS의 음악을 너무 즐겨 듣고 있어요. BTS는 음악적인 면도 너무 훌륭하지만 그 친구들에 대한 인성이나 살아온 과정이 너무 훌륭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처음에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노력해서 지금까지 월드스타로 왔다는 게 너무 리스펙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이면은 맛있는 맛집을 찾아서 여행을 가고 돌아다니는 거를 주로 이제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산책하는 걸 좋아해서 사람들도 구경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면은 그것 또한 저의 너무 즐겁고, 그리고 영화 감상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편씩은 꼭 영화를 봅니다. 작곡하는 거에 대해서도 영화 쪽에서도 제가 영감을 많이 받기도 하거든요. 장르는 별로 따지지 않는 편이지만 공포 영화는 잘 보지 않는 편입니다. 저의 음악 생활 중 가장 잊혀지지 않았던 순간은 바로 어제 했던 미얀마 팬미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의 첫 번째 해외 팬미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저의 노래를 듣고 박수 쳐주신 거에 너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저의 최고의 순간은 바로 어제 미얀마 팬미팅 시간이었습니다.